한운이 지나가고 저는 별반 뭐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수수밭을 아침에 들어와 보니 옥수수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썰어져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틈보다 보니까 썰어져서 옥수수를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썰어져 있고 싹 다 썰어져 있네요. 이거 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아, 이놈의 태풍 카눈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세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오늘 내일 지금 이게 수확을 이제 이번 주부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썰어져서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카눈 태풍으로 썰어진 수수를 일부는 세웠습니다만은 아직도 넘어진 상태로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러진 것들 사실은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이렇게 밖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이번 카눈 피해가 상당량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 자신도 뭐 피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비대가 한참 잘 되고 있을 이란 옥수수가 그리 다 썰어져서 거의 뭐 수확을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만은 그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런 카눈 태풍 피해를 최소한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